자, 그럼 제일 먼저 배수와 공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를 보면 A라고 하는 배열이 있대요. 배열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수의 개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는 건지 그런 문제입니다. 이때 이제 나머지를 구할 때 그때는 이제 모드 함수를 쓰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3의 배수이고 4의 배수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죠. 그죠?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3의 배수이고 어떻게 하면은 4의 배수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런 배수를 찾아서 그것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이제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수를 어떻게 하면은 구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배수에 대한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A라고 하는 자연수가요. B로 나누어서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하면 A를 B의 배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B는 A의 약수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시스템 함수, 이 모드 함수 있죠? 나머지를 구해준 함수. 이걸 이용할 경우에 이 나머지가 0이면 A가 B의 배수가 된다. 또, 모드 함수가 없으면, 그죠? 모드 함수가 없으면, 이 나머지를 구해주는 이 퍼센트나, 아니면, 이 모드 함수가 모드 가로 열고 A, B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A 모드 B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아니, 쓸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지금 이제 배수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3의 배수일 조건을 보면은 이걸 A 값을 뭐로? 3으로 나눠요. 나누어서 그 값이 0이면은 이건 3의 배수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3의 배수. 자, 3, 6, 9, 12, 15. 얘들이 전부 다 3의 배수잖아요. 그럼 이걸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나머지가 0 맞죠? 이건요. 0이죠. 0, 그죠? 0. 0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0이라는 말은 이 A 값이 3의 배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A가 4의 배수일 조건은 뭐예요? 그죠? 4로 나누어서 그게 0이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0이면 그건 4의 배수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가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일 조건이에요. 그럼 3의 배수도 돼야 되고, 4의 배수도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무슨 말입니까? A가 3과 4의 공배수라는 이야기예요. 공배수.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값, A가 3과 4의 공배수가 되려면, 즉,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3의 배수는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0이고, 4의 배수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0이죠. 그럼 그두 개를 더했을 때 값이 0이면, 아, 이게 3과 4의 공배수가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배수와 공배수를 구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죠?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떤 수로 나눴을 때그 0이라는 말은 그 수가 그것의 배수다. 이렇게 하고 또 배수가 이제 두개 이상일 때 어떤 공배수를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면 공배수다. 이렇게 이제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로 이런 배수나 공배수가 나오면 나누어서 0인지 아닌지 그것만 체크하면 되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순서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여기 A, 이제 배열이죠. A 배열 10개가 지금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이제 지금 3과 4의 공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카운트를 0이라고 뒀어요. 그러면 나중에 검사를 해서 배수면 카운트를 1 증가시키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카운트를 출력을 할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i는 뭘까요? i는 처음에 0이네, 그죠? i를 하나 증가시켰고, i가 10보다 작으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반복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죠? 그럼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둬야 할 것은 뭘까요?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보세요. 자, 이 부분. 자, 이걸 조금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배열 변수의 어떤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3으로 나누었어요. 나눈 것을 일단 n3이라고 하는 변수에 두고, 그 다음에 또 4로 나누었죠. 4로 나누어서 그걸 n4라는 변수에 일단 둬요. 두 개를 더했어요. 그죠? 더해서 n이라는 변수에 넣고, 이것이 0이냐? 0이냐? 그 무슨 말이에요? 아. 3으로도 나누어지고 4로도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과 4의 공배수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자, 공배수이면 뭐 하면 돼요? 공배수이면은 개수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아니면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돌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키포인트는. 그죠? 요거. 두 개죠, 두 개, 그죠? 그래서 3의 배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0이냐? 4의 배수는 4로 나누었을 때 0이냐? 그래서 공배수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두 개를 더한 n의 값이 0이면, 그죠? 0이면은 뭐예요?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죠? 더해서 0인지 아닌지. 자,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수하고 완전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4부터 500까지래요. 4부터 5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1, 2, 3은 빠지는 겁니다. 4부터 5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이 자신과 같아지는 수. 그걸 이제 완전수라고 한답니다. 봅시다. 자기 자신을 뺀 약수. 들의 합이 자신과 같아지는 수, 그걸 이제 완전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완전수를 출력하고 그 완전수가 몇 개이냐, 그 개수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6의 약수는 뭐예요? 1, 2, 3, 6이죠. 맞죠? 1, 2, 3, 6. 자, 이건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빼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세 개를 더했을 때, 1, 2, 3을 더했을 때, 이 숫자와 같아지는 수.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완전수라고 한다. 완전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우선 약수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죠. 체크를 해서 약수이면 일단 그걸 다 더해야 되죠, 그죠? 다 더해가지고 원래의 숫자와 같은지 비교해야 되겠죠. 자, 4부터 500까지예요, 그죠? 500까지인데 이 중에서 완전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해서 이제 4의 약수를 쭉 구해서, 그죠? 4의 약수를 구해요. 지금 4의 약수는 뭐예요? 1하고 2잖아요, 그죠? 그죠? 1하고 2하고 4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두 개를 더해가지고 얘와 같은지 아닌지를 계속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럼 이제 같지 않으니까 얘는 아니고, 그 다음 5의 약수를 구해서, 그죠? 더해서 얘가 같으냐, 6 더해서 같으냐,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문제 분석입니다. 어떤 자연수의 약수들을 구할 때,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1부터요. 그 절반까지. 뭐예요? 이 어떤 수의 절반까지, 반까지, 절반까지 나누어 보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20의 약수를 한번 보세요. 자, 20의 약수인데요. 이 절반까지, 그럼 뭐예요? 10까지, 10까지. 그래서 1부터 10까지 나누었을 때, 그죠? 나머지가 0이면은 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을 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럼 1이 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2 돼요, 안 돼요? 되죠? 나머지 0이죠? 4 0이고요. 5 0이고. 그 다음 10 0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약수들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부터 반까지 나누었을 때 0이 되면 자신을 제외한, 그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즉, 자연수 n의 약수를 구할 때는요, 1부터 n의 절반까지, 자, 절반까지만 점검하면 n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1부터 n의 절반까지, 이 n의 절반까지를 어떻게 순수도상에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int 함수를 써서 int 2분의 n 그러면은 절반까지 되죠. 만약에 10의 절반은 뭐예요? 5잖아요, 그죠? 5. 5. 그죠? 11의 절반은 뭐예요? 11의 절반. 이건 5.5잖아요. 근데 자연수 중에서 5.5가 없으니까 얘를 뭐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버리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요? int 함수를 써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int 2분의 n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순수도입니다. 순수도인데, 자, 이 보니까 이제 반복을 하네, 그죠?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n 값이 4부터 500까지, 칸마 1이에요. 그럼 1씩 증가하면서, 자, 지금 n, 지금 잘안 보이실, 잘안 보이시죠? 자, n 값이 4,500, 1로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4에서 5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빙글빙글 돌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 sum에다가 0을 넣었어요. sum에다가 왜 0을 뒀냐면은 약수들이 합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um에다 0을 넣고, 자, 이게 키포인트죠. k에다가 뭐예요? int 2분의 n이에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4부터 5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뭐야? 지금 우리가 체크할 건 뭐예요? 그 1부터, 그죠? 어떤 특정한 숫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의 절반까지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절반을 구하기 위해서 int 2분의 n을 한 거예요. 해서 그 절반 값을 k에다가 둔 것이죠. 자, 이제 뭐 합니까, 그럼? 1부터 k까지, 이제 뭐 하는 거야? 1부터 k까지. 나눠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1부터 k까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죠? 반복을 하죠? 그죠? 반복을 하면서, 맞습니까? 반복을 하면서, 일단 나눠야 되죠? 그죠? 그죠? 나누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um에다가 누적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이제 이 n 값이 400에서 500까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가 완전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아니면은 5가 맞나 체크하고, 그 다음 6 체크하고, 7 체크하고, 쭉 해서 어디까지? 500까지 해보는 거죠. 500까지. 자, 그렇게 하는 과정상에서,
그죠? 절반까지. 그죠? 절반까지인데 1부터 뭐예요? 그 절반까지 나누어서 그죠?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그것이 약수이기 때문에 이 썸에다가 누적을 합니다. 누적을 해서 원래의 값하고 이 누적된 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같다. 그럼 뭐예요? 완전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출력을 하고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또 반복하는 거죠. 그죠? 계속. 자, 이해되십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만약에 n을 6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n은 6. 왜냐하면은 4하고 5는 완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일 쉬운 완전수 6인 가정을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n이 6입니다. 자, 그럼 sum은 얼마입니까? sum은 현재 0이죠. 그죠? 자, sum은 현재 0이고요. 자, 0이고요. 자, 그럼 k는 뭐예요? k는. 그죠? 2분의 n까지죠. 그럼 뭐예요? 3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뭐합니까? 그럼 1부터 3까지 검사합니다. 1씩 증가하면서. 자, 그럼 우선 이 n을 j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j가 1부터 3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n을 맨 처음에 j가 1이니까 1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죠? 6을. 그죠? 6을 1로 나눠보는 거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0이죠? 그럼 sum은 sum 플러스 j니까, 자, 1이 들어갑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 n 값하고, 그 다음에 sum 값을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같으냐? 같진 않죠, 그죠? 같진 않으니까 이쪽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해서 이제 2일 때또 검사를 해요. 2일 때 검사해가지고, 나머지가 0이냐? 이일 때 나머지 6 맞죠? 그러면 썸에다 다시 또 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3일 때또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3일 또 더해요. 더해가지고 그럼 이걸 다 더한 값. 그죠? 다 더한 값이 이게 이제 썸의 기록이 되는데 이 값하고 뭐예요? 이 값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죠? 비교를 하는 것이죠. 비교를 해서 이게 맞으면은 얘가 완전수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